이 꽃게는 좀 됐잖아요 오늘. 아 그래? 네. 이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28,000 시세가 28,000원. 이거 안캐? 남캐와 숙캐와 섞은 것 같은데. 새우 얼마예요? 새우는 28,000원 드릴게요. 아 좋은 거. 오늘은 좋네 이게. 며칠간 안 나오다가 이제 전에는 많이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오고. 전체 이것도 끝물 아닌가? 끝물 같아요. 새우예요 이거? 네 새우. 그럼 몇 킬로예요? 한 3킬로 정도. 그건 얼마? 28,000원. 이게 28,000원. 네 28,000원. 아 좀 어렵네. 흰다리 새우네. 네 흰다리 새우. 제일 맛있는 새우가 이거예요. 네. 네. 오늘은 많이 안 나왔네요. 그래요? 네. 이거 먹갈치.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수로 한 100마리 되고요. 먹갈치인데. 가격은 8만원 그런데. 마리 수는 100만원. 네. 100마리? 요즘에 얘도 철이잖아요. 이거 물메기가. 물메기는 15,000원. 3마리요? 한 마리당 5,000원. 요건 어떻게 해야 제일 맛있게? 이건 김치 묵은기 넣고 끓이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 네. 보통 무보다도 묵은기로 끓이는. 이건 3마리 2만원 그렇네. 3마리 2만원. 네. 생태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잡혀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못 가니까 일본 배가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네, 홍어는 3만원 정도. 몇 킬로나 되네? 한 4킬로 정도는 되겠는데? 한 3.5에서 4킬로? 다 선도 다 좋은 거. 이런 게 좋은 거, 이런 게 이게 바로 나온 거. 어떻게, 빨간 거? 네, 빨갛게 이렇게. 찐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든지 찐해 있는 게 바로 나온 거야. 물로 문질러면은 나중에 없어져요. 눈으로 봐서 일단 네, 지저분한데 이게 거의 손을 안 탄 거야. 지금 와서 생선이 이게 있는 게 손이 안 탄 거야. 나중에 문질러면 깨끗하다는데 반짝반짝을 하는데 손이 탄 거. 예? 가오리 이게 순놈이 이게. 이건 가오리.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 조금 다르네 앞에가. 많이 다르지는 않고 조금 달라요. 이게 가오리가에 가오리, 홍어, 간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만원들이에요. 한 마리? 네. 약간 틀리잖아. 약간 이게 뭉뚱하고 이렇게 뭉뚱하고 홍어는 삐쭉하잖아 이렇게 보면은. 네, 네, 네. 거의 삼각형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보면은 완전히 네. 삼각형이에요. 네, 이거 삐쭉하고 여기는 약간 뭉뚱해요. 이거 색깔도 보면 알 수 있고 이렇게 색깔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홍어하고 가오리 이거 가오리. 근데 맛은 뭐 비슷하잖아요. 찜으로 하면은 그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가오리가 저렴하잖아. 가오리는 좀 많이 잡히고 홍어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아. 이거 참조기 새끼인데. 한 키로 수는 한 6키로 정도 나가야 돼. 20키로. 마리 수는 한 80마리 정도 되는데 2만원. 아 전부 다 해줘. 네 2만원. 참조기 반짝반짝하게 금빛 나는 게 참조기. 얘는 좀 자라가지고. 네. 얘는 어떻게 그냥 버려먹는 거예요? 이게 김치에 넣을 때 넣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이거 튀겨서도 되고 구워서도 먹고 찜해도 되고. 네. 고기 매운탕에도 되잖아, 매운탕. 어, 그렇죠. 네, 농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농도. 기사식당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 마리씩 고수 나오네. 한박스텝 기사식당, 백반집 이런 데 나오는 거. 어, 많이 갖다 놓으셨네, 오늘 네. 조기를. 이게 한 박스고, 네. 이거 4분의 1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엄청. 이게 무게는 이게 한 20kg 나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상자 여기까지 보통 들어있는데 위로 올라갔잖아요. 양이 훨씬 많은 거. 많지. 네, 이런 건 가격이 그래도 나가겠는데? 원래 8만 원인데 이런 건 가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고기가 만약에 큰 걸로 이렇게 한짝이 왔다. 100만 원도 넘어가고.
평상시면은 이게 한 15,000원이나 2만원 하면은 많이 받는데 오늘은 25,000원이네. 이게 한 반짝반짝을 하네 이게. 이제 반짝반짝 하는 거 내가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금대구라고 하거든. 귀할 때는 대구가 귀해 이렇게. 아구가 8마리인데 6만원 그렇네. 4마리는 3만원. 1마리당 7,500원. 아우가 전에는 쌌는데 요즘엔 비싼 거야. 요즘에 또 많이 안 들으니까 그래. 선도는 좋네. 안에가. 아, 어떻게 생겨요 이거는? 이렇게 분홍색이에요? 네, 분홍색. 핏빛이 있는 게 건강한 거야. 이게 오래 안 되고 선도가 좋은 거. 전박이라고 참보다 뭐보다는 좀 맛이 약간 덜한 거야. 이거 선도는 좋네 이게. 얘는 가격이? 네, 한 박스에는 5만 원. 네. 조금 올랐네. 아니, 올린 건 아닌데, 네. 마리수는 밑에는 5마리, 아, 위에는 4마리 큰 거. 아, 밑에 또 들어있구나. 네. 아, 네. 2단으로 들어있는 거. 그래. 네. 1단 아니고 2단으로. 네. 네. 밑에 들어있는 거. 아, 또 들어있네. 네, 들어있는 거. 아직. 이건 아직, 이건 아직. 오, 왜? 이거 그, 좀 크네. 이건 시장이... 위에는 크고 밑에는 좀 잘고 그래. 왜 그렇게 낫지? 몰라, 그 산지에서 이렇게 진열할 때 항상 이래. 그러게. 예, 이렇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3만원 그렇네. 15마리. 15마리 3만원. 예. 어. 근데 박스로 가져가면 25,000원. 박스로 가져가면. 이건 이제 비린내가 없잖아요. 네. 비린내도 없고 맛도 담백하고 이런 거.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등어 안 먹고 이것만 드시는데 이게 냄새가 안 나니까 이게 또 괜찮아. 그래서 이거 백조기야. 백조기? 네. 백조기 용도는 찜이나 구이, 조기 매운탕이라든가 그다음에 염 빼가지고 내장 빼서 염에서 말리면은 굴비. 굴비가 되고. 우리가 먹는 굴비가 이게 좀 가격이 있고 또 수조기 이보다 좀 떨어지는 수조기로 만들어. 그러면 좀 큰 것 좀 비싸잖아요. 5마리 뭐 10만원 20만원 하잖아요. 예, 요거는 한 박스야 이거. 한 박스에 2만원 그렇네. 2만원? 예.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0마리 들어있는 거 한 박스에 8만원 팔았어. 이건 뭐 먹기도 하고 제수용 곰으로 제사상에 많이 올리고. 아, 그래요? 또 뭐 국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용도. 초가잠이? 아니, 이거 백가잠이라고도 하고 참가잠이라고도 하고 한 25마리 정도 들어있네 이거. 15,000원. 네, 이게 뭐든지 생선은 이렇게 뻣뻣한 게 좋아요 이렇게. 이게 뭐 가자미가 보통 흐물흐물하거든. 이렇게 뻣뻣해야 선도가 좋은 거야. 그리고 선도가 좋아야 또 고기 맛도 있잖아요. 아, 그래. 그렇지. 선도가 안 좋으면 고기 맛이 없어요. 사실. 뭐든지 뻣뻣한 게 좋아요. 이게 여기가 반들반들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진이 있는 게 좋아요. 진. 뭐든지 이렇게. 이게 문질러면은 이게 봐봐요. 반질반질. 모양은 좋은데, 사람이 이게 손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진이 있는 것보다는 안 좋다고 봐요. 뭐든지. 이거. 이거 낙지가 좀 큰 것 같은데? 예, 낙지는 이거 중국산이, 쭈꾸미하고 낙지는 중국산이야. 아, 요즘에 나. 예, 여기 시장에 있는 거. 이것들은 23,000원씩 그런 거. 23,000원. 예, 쭉 2kg 되는? 이게 키로수는 2kg 돼. 이게 한 박스 이렇게. 쭈꾸미도 2만 원에서 23,000원. 아, 그래? 쭈꾸미는 한 15마리 정도 돼.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아니, 이게 쭈꾸미 낙지. 6마리 3만원. 얘는 2만원이고요, 아무나. 가자미? 예, 가자미 2만원. 2만원이고. 이게 한 마리에 만원거리네? 네, 만원거리요. 22,000원. 샤브샤브 색깔 좋아요. 아, 그래? 얘 색깔 15,000원. 오.
싫은데? 저희 집을 싸요. 얘는 25,000원. 하나 사러 갔어. 예? 만원? 네, 만원. 10마리 25,000? 예. 네. 10마리 25,000원이요. 먹고 싶습니다. 이건 말린 건 아니죠? 말린 거예요. 말린 거예요? 예. 네. 10마리 15,000원. 네. 요래요래 시장에 가면 되게 비싸지겠죠. 눈 되게 보시고요. 자, 여기 국내산이라고는 인증표가 있습니다. 여기 쫄래쫄래. 보이시죠? 짜라라라. 법성포라고 써있네요. 국내산 영광 법성포. 아니 이거 뭐 만원이? 네, 만원. 야, 고맙소. 봐, 얘는 매운탕 썰어야지. 네, 매운탕 뭐 튀기는 거 다 괜찮아요. 튀겨서 먹으면 내장까지 건드릴 것도 없고. 9,000원? 네, 9,000원씩. 이것도 조기인가? 네. 4,6,6. 네. 네, 오늘 하이라이트 5만원 되겠습니다. 이거 몇 마리나 들어요? 됐다만아요. 여기 써있죠? 소형 영광거예요. 영광표. 먹갈치입니다. 자, 지금 현재 5만원에 현대 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다 갈치? 이게 다 갈치라서. 갈치가 오늘 많이 들어왔네. 아시는 어떻게 해요? 10마리, 8마리. 8마리 15,000원. 8마리 15,000원 되겠습니다. 아직 탱글탱글한 눈도 보시고요. 지금 현재 아직 막 들어온 겁니다. 부산에서 들어왔습니다. 부산 아직 8마리에 지금 15,000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매생이 떡국으로도 좋고요. 한 줄에 많은? 예. 다섯 개. 계란 풀어서 요래요래 자르면 매생이 전이 되겠죠. 자, 지금 냉동실에 두셔도 되고요. 한 줄에 10,000원 모시고 있습니다. 네, 가리비. 국산이에요, 이거? 예, 국산 가리비 똑같습니다.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네. 이거 몇 킬로 짜요? 꽤 많은데? 10킬로입니다. 자, 오징어가 비싸졌네. 진나간, 자, 오징어를 대변해서 원형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냉동이고요. 지금 현재 10마리 해갖고 2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50에서 100장이 나가고 있는 저희 집 선수입니다. 자, 10마리 25,000원 오징어가 됐다 크죠. 생새우. 네, 다음으로는 생새우입니다. 자, 살아서 움직이는 생새우. 자, 지금 현재 싸게 6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8kg 되죠? 아닙니다. 8.8에서 9kg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김장철 끝났는데 얘네들은 뭐 젓갈 잡는 건가? 뭐 어떻게? 예, 젓갈용으로 되고 아니면 국 끓일 때 아니면 새우전도 되고 2% 국물이 부족할 때 미원 대신에 먹는 것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아, 새우젓 담그시라고 고생하셨죠? 신안의 명품. 자, 새우젓입니다. 지금 현재 2kg. 자, 보시고요. 지금 현재 맛집에서 식당집에서 많이 가져가는 2kg 1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꼬막의 계절이죠. 지금부터 1월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 꼬막이 왕꼬막이죠. 다시 입을 쏙 들어봤습니다. 자, 살이 여기 미어 터지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현재 이것이 6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 꼬막 얼마예요? 꼬막 65,000원. 네, 지금 하나 남았어요. 몇 킬로예요? 5킬로. 네. 네. 얼마씩? 32,000원이요. 아, 키로예요? 키로예요. 32,000원.
러시아 이제 아주 굵은데 얘는. 이거는 한치입니다. 한치? 한치 얼마예요? 예. 이거는 3만 5천. 이게 오징어, 이게 한치. 오징어 예. 어떻게요? 오징어 오늘 5만 원. 20마리죠? 예, 20마리. 20마리 하나요. 볼락인가 이거? 예, 볼락. 요건 한 짝이 얼마 안 돼요? 18,000원. 강은 어떻게 가요?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이거 국산인가요? 어, 일본산. 일본산. 국산 딸기고. 강원은 어때요? 강원 20,000원. 20,000원. 네. 도다리도? 도다리는 14,000원. 어, 만 원이? 우럭은? 우럭은 15,000원이고. 어, 그건 뭐예요? 방어? 줄방어. 예? 아, 줄방어. 줄방어? 네, 줄방어. 이런 게 한 15,000원 하는데? 이거는 필에 13,000원. 13,000원. 그리고 이제 은성 있고, 국산도 있고. 아, 도미. 네. 국산이에요, 이거? 네, 국산. 저건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거? 이런 거. 이 많으니까 반 달라고 반 줘. 아이고, 아, 영업식이야. 이게 15,000원짜리 하려는 거. 그거 준 거 집에 만원. 아, 이거 만원. 안녕하세요. 이런 거 금방 주는 거죠? 네. 뭐가 필요하세요? 사장님, 레드는 얼마 시켜요? 85,000원. 몇 마리라 그런가요? 25마리. 아, 그래? 그냥 그거 물어놓는 거예요. 뭐 수율은 괜찮아요? 지금 7만원짜리 저렴한 거 7만원. 아, 그 다음에 좀 사이 괜찮은 거는 85,000원. 아, 수율 좋은 거? 네. 이거 대게는 어떻게? 대게는 65,000원. 그 다음에 다리 떨어진 게 65,000원. 피클에 어디로 갈까요? 네? 가격이 어디로 갈까요? 연말에? 더 올라가요. 지금 산지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가격이 이미 올라 있었어요. 산지 시세는 9만원대 초반 나와있죠. 아, 그래요? 우리 사장님이 좀 저렴하네. 노량진은 98,000원 벌었죠. 아, 노량진은 경매를 하기 때문에 노량진도 들어가는 물량이 적으면은 가격이 비싸고. 아. 여기보다 물량이 많으면은 여기보다 오히려 더 싸고 그런건. 아, 그렇게? 네. 아, 그렇구나. 여기는 항상 갖다 놓으셔가지고 그렇구나. 가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미리 좀 쌀 때 연말이고 하니까 미리 좀 물건을 많이 물량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도 잘 알고선 사야 되겠네요, 무조건. 그럼요. 그거 그리고 저희가 팔 때 다 얘기를 먼저 드리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감액이요? 네. 예. 예. 해드릴게요. 많이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